자 그러면 제 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또 네. 시황계 엑소모빌 같은 분이죠.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머리도 엑소모빌로 네.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잔디 깎고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농담할 만큼 장이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넘게 빠졌습니다. 일단 뭐 시간대별로도 혹은 뭐 섹터별로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차장님께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밀렸습니다. 뭐 오전 때 코스닥이 마이너스 0.03%까지 갔으니까는 곧 플러스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후 들어서 쭉 밀려서 끝났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28포인트 마이너스해서 거래소가 2,622포인트.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저점이 2,590이었으니까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저번 저점 깨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깨지 않겠다고 혹은 않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코스닥이 얼마 전에 9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네. 오늘 11포인트 1.2%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87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자가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전에는 몇 가지 업종 빼놓고는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에 밀리면서 좀 아쉬웠던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요. 이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업체 동시만기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가 엔솔이 이제 편입이 되고 그리고 내일이 우리 대선이 있고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상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1월부터 2월 그러니까 1월 장이 처음 부러지기 시작을 할 때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했었었던 웬만한 이벤트 큰 굵직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앞서서 있으면은 지금 정도면 조금 어느 정도는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상승세로 접어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1월, 2월을 겪었었던 이미 너덜너덜했던 제 마음에 봤을 때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월 27일인가요? 그 엔솔이 처음 상장할 때도 네. 그 전에 저는 그런 변동세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엔솔 상장한 날 그날이 70포인트가 8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달 반 정도에 겪었었던 1월 초 이후에 겪었었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이벤트가 작년까지 시장이 적당했을 때 같은 경우는 선반영해서 그 전에 미리 돌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금 지금 숨통이 트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을 겪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발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시장은 잘 버텨라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좀 버텼어야 했는데 어제도 60포인트 이상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0포인트 이상 28포인트 빠졌으니까는 막상 장중에 오전 내 돌리긴 했었어도 그 내용 자체가 솔직히 우리가 크게 시장을 돌릴 만한 이벤트였는지도 막상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스닥 시장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유가도 뭐 119달러라든지 경기는 나쁜데 물가가 오르는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정부가 식량 수출 중단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히 시장이 빠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시장은 그 선에 있어서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분들은 나스닥 13,000선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나스닥 13,000선이 어제 좀 깨졌거든요. 어제 깨져서 아 드디어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약세장이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중요하다. 네. 이 오전에 이런 시장 이런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긴 됐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어제는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은 시장이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장중에 오전에 시장이 조금 돌린 듯한 모습을 할 때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회담을 열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그때 선물이 좀 조금씩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돌 때 코스닥은 굉장히 빠르게 돌렸어요. 또 오히려. 그러니까 아 오후에 이런 수치 이런 그 매수세만 유지가 되더라도 시장은 오후에 크게 부러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후에 종목별로 좀 부러지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시장도 밀리긴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이 이런 4차 회담이 나오더라도 어제 3차 회담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0일 날
또 그런 4차 회담을 하더라도 기대가 없군요. 특별히 크게 진전되는 모습. 왜냐하면은 첫 번째 회담 한다 그럴 땐 시장이 빠르게 감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강한 기대감 형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제 그 이제 집에 퇴근을 하면서 저희 그 라이브로 좀 들었는데 네. 저희 최창희 본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늘 시장은 아마 그 베이시스를 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베이시스 보기 좀 어려우면은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선물 연계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장이 매수세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끌려다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시장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다 꺾일 때 종목들 같은 경우 섹터들 같은 경우 좀 빠지는 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을 오전에 바라보면서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어떤 섹터를 해야 되는지가 질문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바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주일밖에 일주일도 안 된 이 거래일수 그러니까 거래일수는 3거래일 차이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차이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좌지우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 오늘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장 안 좋을 때 그 저기 신용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용이 예, 근데 그 수치는 오늘 건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오늘 저희 지정 기준은 조금 몇 명씩 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죠. 담보 부족이 오늘 나오는 거죠. 담보 부족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4시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담보 부족 명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일일이 연락을 다 드립니다. 방식을 예.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 건 증권사 다 하는 건데 이게 그거를 집계할 수는 없고요. 건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지정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마도 좀 다른 증권사 지인이랑 물어보니까는 오늘 조금 오후에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담보 부족 하셨던 분들이 어제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시장을 참 판단하시는데 네. 좀 참고삼아 좀 말씀을 좀 그거를 만약에 채워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 팔리게 되는 거죠? 당사 기준으로는 1회차, 2회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보 비율이 140%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깨지게 되면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채워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1회차 때는 저희가 이제 한번 유예를 해드려요. 네. 그런데 2회차 때 같은 경우는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시가로 매도가 나가게 돼 부족한 만큼.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부족한 금액이 100만 원이나 칠게요. 100만 원 부족하면은 얼마 나갈 것 같으세요, 강 작가님? 그래요? 200? 편하게 3배 정도 나가게 돼요. 300. 예.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비자발적인 물량이 3배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좀 나오게 되는 거니까는 일단 참고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시장 오늘 보니까 네. 그 채팅창도 뭐 많이 글들이 좀 있습니다만 니켈이 엄청 폭등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니켈 가격이. 네. 그래서 그게 뭐 관련된 ETN이나 ETF 같은 것들도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니켈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냥 네, 우리 준비하신 거 말씀하시죠. 예. 네.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예. 아니 뭐 일단 뭐 네. 이건 추정일 수도 있고 일단 어찌됐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어제 오후까지 봤을 때 쇼스 퀴즈 물량이 일부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 제가 보긴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니켈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가 그것을 계속 오르니까는 쇼스 퀴즈를 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 물량이 매우 적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업체라는 것까지 언급이 되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쇼스퀴즈가 나와서 어쨌든 그 한배라든지 정방향으로 추정하는 ETF가 그 ETN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네. 한 배짜리는 저기 30% 올랐을 거고 두 배짜리 추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60% 올랐을 거고 그런 건 상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르긴 했는데 지금 대신해서 만든 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 ET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스요?
인버스죠. 네. 그러니까는 곱버스죠. 두 배짜리 곱버스. 그게 지금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중요한데, 기초자산이 S&P, GSCI, 니켈, 2X 인버스, TR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지수가 어제 100% 하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0% 하락? 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표 가치가 0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러기도 해요. 1억을 넣었으면 지금 빵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지수를 투자를 했으면은.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도 계속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 기사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그 ETN을 거래 정지를 시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저기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에? ETN 상품의 기초 지수 값이 0으로 끝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2020년도에 괴리율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거래 정지된 경우가 있었지만, 기초 지수가 0으로 끝나 정지된 경우는 국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 탁프로님 기억나시죠? 재작년에 원유 선물 ETN. 네, 네, 그렇죠. 그걸로 네. 막 5배, 10배 내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90%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 측 발표를 제가 인용을 하자면은, 지수 사업자인 S&P는 종가 지수를 0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향후 지표 가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매 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S&P 지수 사업자의 기초 지수 처리 조치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상장 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해 공시하겠다. 빵이네요. 근데 이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거래 정지 상태가 된 거고, 기초 지수가 어떻게 빨리 복원돼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 ETN을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회수가 어떤 회수율이 정해지게 될 거고,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올해는 왜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뭐 저기 엔솔 시가총 2위짜리 상장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억을 해보시면 한 며칠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러시아 40%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그 다음날 러시아 ETF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윗방향으로 추종하는. 네, 그 정도는 빠졌겠다 싶어서.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지금 거래 정지일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감히 이제 뭐 투자를 하시라 마시라 취향 면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투자 철학이 일단 시끄러운 곳은 하면 안 된다라는 투자 철학이 좀 있습니다. 워낙 그게 있어서 일단은 어찌됐든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은 빨리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빨리 회수를 하기를 바라는 바람이고,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공시를 보시면서 네.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ETF와 ETN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ETN 같은 경우는 끝에가 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발행사가 아마 증권회사일 거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의 자기 신용으로 좀 발행을 한 거고, 지수 수익을 보장하는 이제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는 저기 자산운용사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켈 관련해서 오늘 워낙 이제 가격 변동이 커서 네. 잠깐 좀 이게 좋은 했고요. 얘기 아니어가지고 뭐 네.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숏스퀴즈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니켈이. 숏스퀴즈는 다 아시겠지만 매도 포지션을 친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보통 이제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으신데 니켈이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빨리 이제 다시 되사가지고 미리 이제 공매도로 쳐놓은 거죠, 니켈을.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어떤 쇼커버 거래가 어제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원유도 그렇고 이제 뭐 원자재 뭐 다들 뭐 인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투자는 좀 하실 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는 조금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커머더티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베이스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쇼스퀴즈 같은 거 나오면은 하루에도 막 50%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재 인버스 이런 거, 특히 원유도 뭐 인버스 같은 거는 뭐 되게 이제 계속 사시는 분들 있으신데 뭐 언젠가는 빠질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약간 갬블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뭐 펀더멘탈이 지금 원유가 100불이냐 70불이 맞냐, 페어밸류가 100불이냐 120불이냐, 사실 그걸 지금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도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고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기회에 이제 인버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네. 한 번 더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뭐 특징 섹터라든지 특징주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니켈이 좀 좌지우지했습니다. 예. 아,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것 같을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비엠을 시작한 양극재 관련 회사들, 2000년 소재 회사들이 당연히 니켈이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은 솔직히 어제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는 잘 버티는 겁니다. 네. 잘 버티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시장에서 잘 그래도 지수 때 같은 경우는 나스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심리가 5도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쪽에서 크게 무너진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한 8%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뭐 LNF도 6, 7%대 크게 좀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오전에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섹터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아 LNF가 시총 상위주에 있는 그 있는데 다른 쪽은 다 좋은 겁니다. 코스닥이 예를 들어 바이오라든지 게임주는 좋았는데 이쪽이 워낙 큰 덩어리들이 빠지니까는 코스닥이 플러스가 났는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니켈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소재 쪽, 이천 소재 쪽 회사들이 일단 많이 빠졌다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여러 메신저를 보다 보면 무슨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는 니케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 비철금속 업종들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스터디가 잘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니케 관련으로 비철금속 업종이 속할 수가 있는가? 과연 그것도 좀 의문이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회사로 봤을 때 현재 현대 BNG 스테리온 회사가 오늘 장중에 18%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아, 장중 18%까지 올랐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스테인리스 냉연 간판을 만드니까 그것까지 네. 알고 있는데 니켈, 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가 네. 니켈 원료로 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철광석, 철에다가 니켈과 아연 뭐 이런 것들을 크롬 뭐 이런 걸 이제 섞어갖고. 어, 전문 분야신가요? 철강 쪽은 또 제가 아. 예, 또 조금 갈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니켈을 사는 기업인데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크게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주 요즘은 이제 관련주라고 뭔가 하면은 크게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관련주 이렇게 하면 제가 웬만하면 말씀 잘 안 드리면 워낙 작은 회사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이게 현대비엔스테일은 시가총 5천억이 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올랐다가 근데 저는 아침에 이 현대비엔스테일이 딱 뜰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제강처럼 자사주 매수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철강 섹터 내에서 중소형 철강 섹터 내에서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고 가장 이쁜 종목이 대한제강입니다. 네. 근데 대한제강이 지지난주인가요? 자사주 매수 공시를 했어요. 매입 공시를. 그러면서 여러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올해 트렌드는 만약에 주가가 잘 가는 트렌드는 그 회사의 주주가치 재고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강이 굉장히 좋게 갑니다. 물론 네. 철근 가격 업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현대 비엔지스테 이렇게 생각을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니켈 관련주로 아마 엮였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엮였다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그럼 변동주 19%거든요. 네. 어느 때 붙어서도 물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조금 뭔가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현금이 얼마 없고 장이 좀 빠질 것 같은데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투자는 돈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 좀 첨언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니켈 때문에 뭐 2차전지 소재 업종 빠졌고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까 이제 코스닥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게임 바이오 섹터가 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럴 때 이제 그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건데요. AACR이라고 정프로님 기억하시죠? AACR? 네. 바이오 쪽이죠? 그렇죠. 네. AACR은 이제 아크르라고 이제 어제 한 건데 신청 거. 네. 거 좀 가만히 좀. 이게 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정프로님. 예. 예.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와드리려고 해. 아메리칸이죠, A가. 아메리칸. 네. 캔서. 예. 캔서. 네. 그러니까 미국 아마케라 얘기를 하는데. 네.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맞습니다. 네. 캔서 리서치.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도 이런 학회가 몇 년 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온라인으로만 줌으로만 발표를 하고 그래 뭔가 계약이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이게 2022년도 AACR 연례 회의가 올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2년 만에 첫 대면입니다. 대면 행사가 이루어질 거고 국내 상장 업체들이 한 10군데 정도 참여할 것으로 리스트업이 되면서
이제 뭐 증권사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마 근데 요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전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저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이런 큰 섹터도 많이 움직였고 한미약품도 4% 정도 움직였고요.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포지오티닙이라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내용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1차 임상 결과가 주가를 그 큰 종목을 4% 움직일 기제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들의 시향이 맞아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은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섹터 있는 종목들도 많이 급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뭐 이게 우선이다 이게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네.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이 조금 오늘 강했던 오늘 시장이 보면은 이제 아마 저 같은 이제 기관들은 굉장히 오늘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지수 대비 매우 어려운 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피했던 가스 뭐 정유 맞아요. 조선도 예. 빠졌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을 가장 많이 담았어요. 요 근래. 근데 리오프닝도 오늘은 급락. 네. 왜냐면 미국 리오프닝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버티다가 오늘 급락. 뭐 리오프닝도 전반적으로 다 왜냐하면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뭐 리오프닝이야라는 얘기까지 오늘 막 일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엔터도 오늘 좀 쉬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셀은 안 좋았지만 양극재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이유가 있는 게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은 가격이 거의 매월 정가갑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니켈이 올라가도 니켈 플러스에 자기 마진을 해가지고 셀한테 던져줘요. 그럼 셀을 그리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셀은 고객사가 OEM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은 최소 분기단입니다. 분기 아니면은 반기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단이 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시큰둥한 겁니다. 어? 올려줘야 되나? 지금 셀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약간의 그 스퀴즈, 약간의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주가들이 더 안 좋은 이유들이 아마 LG 엔솔 뭐 이따가 심층 인터뷰 때 2차전지 말씀하시겠지만 뭐 약간 이제 조금 1분기 실적이 비용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셀들이랑 양극재가 좀 차별화가 됐는데 네. 오늘은 니켈이 워낙 급등해 버리니까 이 정도를 전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조금 이 양극재도 오늘 매물이 오늘 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자동차는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요? 왜냐면 이제 네네. 그 엄청나게 오른 그 가격을 셀 업체들은 부담을 정가를 못하니까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익을 그래도 자동차 업체들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 못 가는 게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이 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네, 특히 그리고 한국은 또 약간 러시아 이슈도 좀 얽혀 있어가지고 센티먼트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현대차도 오늘 아침 보니까 뭐 꽤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현대차는 오늘 보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리오프닝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무슨 모드투어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이 빠진 모양이죠. 모드투어 마이너스 18%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탁프로님께서 잘 그러니까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은 버티다 부러진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도 리오프닝으로 가셨다 얘기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리오프닝 가서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항공주들은 진짜 많이 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해볼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 그때 한번 재료 소멸을 한번 밀렸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오를만 하다가 유가 상승에도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리오프닝이 순환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그 네. 정도로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투어를 오랜만에 봤어요. 매일 보긴 했지만 차트를 오랜만에 켜봤는데 하나투어는 하나도 안 빠진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종가까지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투어는 진짜 잘 버텼구나. 그러면은 그쪽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이프했다, 선방을 했다. 근데 오늘 하나투어 5%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하나투어 5%가 무너지기 전에 오늘 점심 때 이후에 한 1시 넘어선가요? 갑작스럽게 모드투어가 크게 부러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슈인가? 그러면 지금 3월 중순에 이런 갑자기 부러지는 경우는 대부분 재무적인 리스크의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 지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막상 확인 저기 그 2월 달에 그 뭐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는 모드투어라는 노랑풍선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리 종목 지정 이슈에 대해서 기사상으로는 일단은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왜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4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 30억 언더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상이 될 수가 있겠다.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슈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여행주들을 투자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인 겁니다. 다.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게 공시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그런 우려들이 시장이 무너지는데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모드투어 무너질 때 노랑풍선 안 움직였거든요. 하나도 네.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한 10분 전 갑자기 무너진 노랑풍선도. 물론 장중 저가가 모드투어가 아마 25%까지 갔었을 거예요. 오늘 네, 27% 갔었으니까 거의 그 한가에 간 수준인데 했다 저가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온 거긴 하죠. 한데 막상 수급들 열어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손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외국인들도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항공주를 던지면서 리오프닝을 같이 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버텼었던 섹터들의 일부 로스컷 물량들이 리오프닝 섹터들로 전이가 되면서 잘 버텼던 섹터들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버텼던 애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면요. 기관들은 매매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더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짧게. 그러니까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뭔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본인 스스로들이 이제 자꾸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더 짧게 해버리니까 뭔가 시장이 굉장히 좀 질적으로는 퀄리티가 낮아지는 엄청나게 그런 흐름들이 네. 이제 흘러가는 거고 되는 거고 외국인들은 뭐 그냥 주구장창 아침에 시리즈 주문으로 매도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은. 네. 아니 근데 그 기관들이 더 짧게 간다는 거는 이렇게 부러지면 혹은 뭐 이렇게 좀 망가지면 더 짧게 간다. 그 부러진 게 그 기관들이 막 팔아서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팔아서 부러진다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플레이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 들고 가려고 했는데 아, 시장에 갑자기 가면? 그동안 조금 주도했던 나름 짧게 짧게라도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던 섹터들까지 무너져버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한 보름 가져갈 거. 나 그러면 한 열흘로 줄일까? 뭐 이런 어떤 매매를 자꾸 하게 되면서 시장이 질적으로 흔들리는 투급적으로. 아. 지금은 그런 흐름이 오늘 나온 것 같고 어제 조정이랑 오늘 조정이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어제까지는 그래도 그동안 조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거나 나름의 펀더멘탈이 양호한 것들은 잘 버텼어요. 나름. 물론 장은 계속 어려웠지만 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 올랐다는 거는 바이오 섹터가 올랐다는 건 좋아서 물론 엄청 빠졌으니까 어제 우리 심층 인터뷰에 또 얘기를 했지만 근데 거의 들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봤을 땐 빈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만큼 빈집이기 때문에 가볍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수급이 조금이나 찼던 섹터나 종목들은 아주 그냥 오늘 시원하게 그냥 안 시원하겠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매물을 던진 거죠. 왜?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네. 갈 데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는 좀 하락장이 좀 더 가셔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네.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질적으로 힘들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조금 바뀐다고 하면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장의 내용만 가지고서 지금은 아직은 저점이 아니야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논리를 세우기에는 논리적 근거는 약하죠. 최소한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제가 볼 때는 많은 개인분들도 오늘 장은 조금 뭐 실망을 했겠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언제나 생각보다 이렇게 실망을 크게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의외로 또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매크로적으로 우리가 예측 불가잖아요. 전쟁이란 이런 어떤 흐름들을 저도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네. 크림반도는 사실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게 끝났고 없잖아요. 우리가 20년 최근 전후로 해서는 뭐 9.11 테러 그다음에 뭐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 조정에 대해서 네. 다들 지금 갑론을박이 더 많았던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한 섹터 정도만 네. 더 살펴볼까요? 일단 네. 뭐 너무 안 좋은 것만 말씀드려도 PCB 쪽도 오늘 안 좋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논리의 연장선상이에요. 네. 다 연장선상인데 좋았어야 됐는데
이게 뭐 몇 종목들이 거의 4일 연속 음봉이거든요. 근데 오늘 몇 종목들은 추세를 깨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수익 실현하겠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실적 베이스라든지 다 버틸 수 있는 게 PCB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도 이제 일종의 로스컷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빨리 내가 이제 수익 실현해야겠다. 네. 해야 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단위에서 봤을 때도 그 이제 조금 추세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세 매매만 안 맞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쫓아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나마 제일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에요. 진짜 실적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크게 꺾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유선 이탈하면서 크게 꺾였고, 그리고 EM텍이랑 이렌텍 같은 전자담배 이쪽도 색칙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크게 무너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한 종목, 한 주식 했던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버텼던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하루가 지나가면서 추세 리탈을 가면서 소위 시장을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네. 거고, 여기 탁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섹터가 나갈 때 전 그 이렇게 다 끝나면은 그러니까 주도주가 다 끝나버리면 다 빠져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반등이 나왔던 거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네, 왜냐면 네, 거의 네. 끝단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으로 조금 강세했던 섹터가 콘텐츠 섹터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섹터가 그래도 꽤 괜찮은 뉴스 플로우가 계속 이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중국에서 해당 그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빌리빌리라는 곳이 작은 데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 네. 한국 드라마 세 편을 잇따라 방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밥 잘 사주는 네네네. 누나 이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슬기로운 감방생활 또 오해영 이런 컨텐츠들이 방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물론 우리 저기 심층 시간에서도 그 컨텐츠 관련 섹터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 넷플릭스 투자라든지 그리고 저기 그 이런 투자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지만은 네. 이쪽 섹터가 그나마 지금 계속 강세를 이뤄서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시총이 3천억 4천억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 빼놓고요. 그러면은 그 섹터 사마 네트워크라든지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나름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대안으로 내가 지금 좋은데 넘어가겠느냐 말겠느냐 이것도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좋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은. 네. 그리고 올해 실적 테이블이 나오는데 실적 테이블 제가 잠깐 봤더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이쪽을 어떻게 넘어갈까 말까 혹은 이렇게 넘어갈래다가 내일도 내일은 쉬니까는 안 좋아지면 이쪽도 차익 실현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환경인데 일단 내일 쉬었다가 빨리 만기일 지나가지고 좋은 시장 연출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총이 작고 막 사실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됩니다. 뭐 2천억, 3천억짜리 예. 뭐 에이스토리든 뭐 사마든 뭐 초록뱀이든 다들 초록뱀은 한 5천억 되지만 뭐 펜엔터도 그렇고 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를 저는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오늘. 최근에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올라가면서 사면서 빠지면 더 사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비중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늘 한 30을 채워요. 올라갈 때. 근데 만약에 장중에 조정을 받고 오후장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30을 더 산다는 생각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한 뒤에 제가 확신이 생기면 나머지 40을 더 태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오늘 100을 사버리면 장중에도 막 5, 6%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그때 이제 멘탈이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로 이런 식으로 더 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최소한.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드리자면 진짜 한 방에 다 삽니다. 요즘. 현금이 얼마 없어서 그러니까는 계속 근데 이게 네. 컨텐츠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기존의 리오프닝 섹터 다른 섹터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갔던 네. 섹터들이 원샷으로 이렇게 사시면 예, 그러니까는 네. 여기 원샷 좀 잘 사시면 좋은데 근데 거기에 좀 분할 매수가 맞지 않나요? 원샷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거죠? 아니 그게 사실은 차분하게 이렇게 할수록 승리를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흥분할 장이 있고 아닐 장이 있는데 네. 지금은 흥분할수록 사실은 기대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뭔가 매매하잖아요. 네. 지금은 올해는 흥분해서 좋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할 때가 언제 차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분하게 네, 요새는 몰빵하고 이런 네. 아, 장애 흥분을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몰빵이요?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황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 뭐 물론 늘 주식시장 어렵긴 합니다만 정말 요즘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럴 때 혹시 퀀트가 답일까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당연히 자산 배분을 하셔야죠. 네, 자산 배분이 좋은 겁니다. 주식 비중 낮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ETF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